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들 관심 갖고 계실까요? 네, 오늘의 저의 관심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HLB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, 그리고 세 번째 일진파워, 그리고 마지막 네온테크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순환매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주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HLB 역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HLB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에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캔서에 대한 문샷에 대한 부분들, 즉 결국에는 이 암에 대한 확진자를 50%까지 줄이겠다라는 골자에 발표가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에 대한 치료제를 지금 현재 FDA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주로서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일목균형표상에서 기준선을 좀 돌파를 시켜놨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을 해나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특히나 지금 바이오주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특례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선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HLB 같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매매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신다라면 HLB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좀 공략해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.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플랜트 전문 기업과 원자력 관련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전일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. 조정을 받은 원인들을 살펴보면 체코 원전 수출에 있어서 미국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. 한수원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좀 더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인 펀더멘탈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뉴스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자리가 나온다라면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공략 자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이 2023년도에 본격적인 매출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겠고요. 4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좀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